당신도 언젠간 나락을 간다. 나락 퀴즈쇼 오늘의 게스트 고려대학교 출신 교육 유튜버 미미미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이나 입시 관련 콘텐츠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미미누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미미누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챗GPT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미누, 본명 김민우는 대한민국의 여성 유튜버로 게임 콘텐츠와 다양한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녀는 유머 감각과 재치 있는 말투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챌린지 영상 등을 제작합니다. 미미미누 씨, 예. 여성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전 남성이고. 나라 퀴즈쇼 시작합니다! 이제 곧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추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추석뿐만 아니고 뭐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 예. 미미미누 씨는 보통 국경일에 어떤 걸 하십니까? 국경일 당일에는 엄마도 좀 찾아뵙고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따로 아무래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네,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하십니까? 아, 국경일에요. 국기를 개양해야겠죠. 맞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국기를 개양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고르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기 개양과 관련해서 이제 순국선열들을 기리거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의 국기를 개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답은요? 4번 한글날로 하겠습니다. 미미미누 씨가 정답으로 말씀하신 한글날. 정답은 3번 6.25 전쟁일이었습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글날에는 개항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예, 개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히 맞추셔야 할 문제를 틀려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를 5년 오수를 해서 입학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고려대학교에 대한 참 자부심도 대단히 크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게 운 좋게 입학한 또 대학교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제 모교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뭐 학교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너무나 대단한 그 인물 아웃풋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김연아 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구 선수 분들 중에서는 뭐 박주영 선수나 이천 선수도 고려대학교를 재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예, 1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존경스러우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네 명의 정치인분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역임하신 분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홍준표 님께서는 같은 행정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 홍과콜라 TV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홍준표 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한번 네. 합방하고 싶습니다. 피식대학은 아티스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합니다. 아티스트. 미미미누 님 채널이 아무래도 교육 채널이다 보니까 시청자층이 10대, 20대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 시청자층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현재는 30, 40대나 50대 이상의 학부모님들도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K-POP도 좋아하십니까? 한때는 아이돌을 또 어렸을 때 꿈꿨을 정도로 K-POP은 또 사랑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K-POP을 만든 것은 정말 수많은 팬들, 팬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팬덤 이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네 개 그룹이 저는 최근 아이돌의 팬덤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굉장히 저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네, 2번 모아 하겠습니다. 모아. 확실하십니까? 네, 답을 바꾸면 사실 또 틀릴 확률이 저는 더 높아졌던 기억이 있어서 모아 하겠습니다. 모아. 2번 모아. 팬덤 이름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아크로였습니다. 2번 모아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팬덤 이름이었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이브 또 소속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방탄소년단 됐습니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 퀴즈. 보너스 문제의 시간입니다. 대답만 하셔도 100만 원이 미미미누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됩니다. 저희도 꼭 기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어렵다면 전화 찬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좋습니다. 그러면 보너스 문제 나갑니다. 잼버리 사태 누구 잘못인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찬스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전화 통화 찬스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전화를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남에게 떠넘기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만약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함께 오신 매니저 찬스도 있습니다. 자, 5초 안에 대답을 못 해주시면 100만 원 기부가 날아가게 됩니다. 5초 드립니다. 3 2 1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뭐 이 문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우셨다면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누구 뽑았나요? 헌법에 이제 비밀 투표와 관련한 조항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콘텐츠라도 투표한 그 전 대통령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미미미누님 이름으로 취약계층의 100만 원 기부가 불발되었습니다. 자, 미미미누님, 문과셨습니까? 네, 전 문과였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삼수과시는 한국사 법과 정시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능 때는 법과 정시 사회문화 선택했었습니다. 한국사를 선택을 하셨었네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위 인물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친일파일까요? 당시 이런 정도의 정장을 차려 입으신 걸로 보아하니 이분은 친일파입니다. 민민민우님께서 친일파라고 말씀해주신 이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위 인물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최재영 선생으로 안중근 선생, 이휘종 선생 등과 함께 국외 최초 항일 조직인 동인회를 조직하여 항일 의병 투쟁에 매진한 독립운동가십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인물 독립운동가일까요? 친일파일까요? 의복으로 입으신 의상으로 판단을 하니까 좀 정오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른 쪽의 답이 맞을 것 같아서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위 인물은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님이십니다. 동아일보 사장으로 역임을 하셨으며 대표적인 그의 업적으로는 베를린 올림픽 당시 우승한 손기정 선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게재하는 등 일제치하 아래 대한민국 뿌리를 굳건히 지킨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뭔가 우리 조상들을 알고 맞췄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기술로 맞추신 경향이 다분히 보입니다. 다음 문제는 가슴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위 인물 독립운동가일까요? 진입할까요? 안경을 끼신 걸로 보아 어떤 국어나 역사 등과 같은 서적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일본 내에서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친일파입니다! 민민민우님께서 친일파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민족대표 33인 김병조 선생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독립운동가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잘 맞추셔서 민족고대의 위상을 고려대학교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위 인물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진입할까요? 와, 판단의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돼서 일관성이 보이지 않고 기억도 정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 미소가 독립을 향한 당찬 의지보다는 진실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친일파하겠습니다. 미소가 진실로 보이지 않는다는 위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위 인물은 끝없는 탐욕으로 나라도 팔아먹은 친일파 민형위입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전형적인 탐관오리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린 반민족 친일 행위자였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나르키쇼 어떠셨습니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나르키즈쇼 여기까지입니다.